이제 맞춰보고 다시 어. 천천히 해, 천천히. 재밌죠? 뭐 하는 건지요? 드라마 촬영, 등명이 하는 일. 쟨 배우가 아니라 거의 일반인 수준이네, 우리 등명이에 비하면. 서... 도련님 하시는 일이 바로 저 남정... 아, 남자분 같은... 응. 오케이, 자 준비합시다. 자, 레디! 저 여인들 단역 아니지? 네. 지나가는 역 할 수 있나 물어보라 그래. 예, 맞습니다. 감독님이 저 두 분 네. 지나가는 역 할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그러시는데요. 저 두 분이요? 네네. 예, 진짜. 뭐라는 거야? 저 혹시 지나가는 역 하실 수 없으세요? 감독님이 특별히 귀신 대역력? 귀신이라기보다 아이 출연료 드립니다. 출연료 문제가 아니라 얼굴 팔리고 얼굴 안 잡히거든요. 그 화면에선 스치듯이 잠깐 지나가는 걸로. 누구야? 잠시만요. 해볼래요? 아, 두 분 다요. 근데 한 분은 머리 푸시고요. 얼마요? 원래 10만 원인데 30만 원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 다인데 30만 원이요? 50만 원이요? 60만 원 바로 송금해주고. 머리만. 알았어요. 산책 나왔다가 돈까지 벌면 좋지 뭐. 60만 원이 어디야? 그냥 지나만 가면. 아까 저 여자 한 것처럼. 머리 풀게요. 언니, 가발 벗을게요. 이 부분 대사 바뀌면 됐죠? 거기만 하면 돼. 네. 미안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기사를 확실하게! 여기로 쓰시면 됩니다. 네! 잘하셨구나, 이왕 하는 거. 네, 어머님. 됐죠? 오케이, 레디! 액션! 왜? 저쪽으로. 뭐... 여자들 지나갔어. 한복 입은. 왜 신경 써. 한복 입은 여자가 지나가든 누드가 지나가든. 한 여자 머리 풀렀고. 혹시 귀신 아니야? 말 되는 소리를 해. 아 정말이야. 아 진짜 이렇게 분위기 깰 거야? 오케이! 좋았어. 자 바스트 갑시다. 제가 바스트 할게요.